장수 노릇을 잘하는 이는 용맹을 부리지 않고 싸움을 잘하는 이는 성내지 않으며 적을 이기기를 잘하는 이는 적과 맞서 싸우지 않고 사람 부리기를 잘하는 이는 한껏 겸손히 자신을 낮춘다. 이를 일러 남과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또 이를 일러 사람을 부리는 힘이라 하니 이 모두를 일러 도에 부합하는 최고의 행동이라 할 것이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이같이 말한다. 나는 감히 능동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응전하고 감히 한 치를 나아가 치기보다는 한 자를 물러나 지킨다. 이는 군사의 진영을 갖추었는데도 진영을 갖추지 않은 것 같고 팔을 걷어 붙였는데도 팔을 걷어 붙이지 않는 것 같으며 병기를 들었는데도 병기를 들지 않은 것 같고 적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적을 마주하고 있지 않은과 같도다. 무릇 적을 얕보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으니 적을 얕보면 곧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설 때 백중지세이면 슬프고 분한 쪽이 이긴다. 내 말을 이해하기도 무척 쉽고 실행하기도 무척 쉽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는구나. 무릇 말에는 그 본원이 있고 일에는 그 근거가 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이가 드물다는 것은 곧 내가 고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치고 있으면서 가슴에는 고귀한 보물을 품고 있도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은 최상이지만 모르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큰 병이다. 성인이 큰 병이 없는 것은 이를 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바로 그처럼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것을 병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은 알면서도 모른다고 여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인은 단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할 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스스로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한편 군주는 백성들의 거처를 불안케 하지 말고 백성들의 살 길을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군주는 백성을 못 살게 굴지 않아야만 백성들이 군주를 따르게 된다. 오직 굳세고 강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 죽을 것이고 부드럽고 약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굳세게 강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면 하늘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도 않으면서 잘도 이기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잘도 응답하며 부르지도 않으면서 만물을 저절로 달려오게 하고 느릿느릿 하면서도 만물을 위해 잘도 도모한다. 진정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커서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잔인한 통치자는 말할 것이다. 백성들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만약 사악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다 죽이면 어느 누가 감히 또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도가 있어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다.
헌데 사람이 하늘의 돌을 대신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과 같은 것이다.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이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집어삼키는 조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통치자가 유의의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무릇 오래 살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관리하지 않으며 마음의 건강을 살피는 자가 오히려 마음의 건강을 전혀 살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육신의 건강만을 지나치게 관리하며 삶의 향락에 몰두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다.